만나면 좋은 친구 MBC. 나의 시간은 되돌리지. 작년에 과속으로 인해 인명피해 39건 중 11명이 사망했고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그리고 속도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건수도 13만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렌트카 차량이 30% 이상 차지하며 과속 운전으로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고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까지 2차 피해를 주므로 운전자들께서는 규정 속도를 준수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다면 난 정말 행복했을까? 아님 또 다른 고민에 요즘 들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아요? 이게 시간이 좀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닌가? 아, 그죠? 아니요, 나는 이렇게 눈만 감았다 뜨면 아침이고.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 맞네, 맞네. 근데 그게 과학적인 근거가 나왔어요. 진짜요? 어, 이게 왜냐면은 사람이 그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깜빡깜빡 하잖아. 예, 기억력이 감퇴되면서 시간이 빠르게 간다고 느껴지는 거래요. 진짜요? 아, 진짜. 자, 그러면 오늘 한번 그 초대 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와. 안녕하세요. 환상이다, 환상이다. 네, 어우, 아주. 오늘 주제답게 너무 빠르지 않나요? 빠르게 나오시니까 아, 감사합니다. 대본도 날아가고 막 난리네. 좋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를 살면서 네. 미래가 늘 궁금하고 아, 설레이는 아, 그런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서울에서 제주 올레길에 미쳐서 9년 전에 예 매주 왔다 갔다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예, 돈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지. 예. 비행기 값이 엄청 예, 들죠. 예, 예. 두 가지 중에 하나지. 예. 전용 비행기를 사든지 아니면 이주를 하든지 뭐 그죠? 예, 그래서 예. 이주를 하게 됐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육지에 있을 때는 어떤 일을 하셨었는데요? 저는 31년 패션 디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패션하고 아이고, 이거 손톱 봐주세요, 손톱. 오늘 방송한다고 손톱이요, 팔찌요. 아, 네. 아주 컬러풀하고, 뭐, 의상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바다랑 너무나 잘 어울리세요. 어, 감사합니다. 근데 네. 패션 디자이너는 사실 시간이 없잖아요. 정말 바쁜 그렇지, 직업으로 그렇지. 알고 있는데, 올레길 어떻게 왔다 갔다 하셨어요? 어, 올레길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퇴근을 하면, 네네. 예, 가방을 싸들고 내려와서 월요일 새벽에 이제 출근을 아. 하는. 본인이 30몇 년간 한 직업이면은 사실 돈도 많이 버실 테고 그래. 그런데 그걸 놓기가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예. 너무 제가 뼈를 갈아서 넣을 정도의 이제 일을 하다 보니 그치, 그치. 제가 이러다가 죽겠다. 진짜 뼈가 갈려. 그래서 죽으면 또 하고 싶은 걸 못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하고자 하는 이제 다른 분야를 뒤지다가 어. 걷는 거에 미친 거잖아요. 아, 그럼 살려고 제주도 온 거네. 네, 맞아요. 살려고. 여기 저 장면에서 서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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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수료증 드리면요, 우시는 분도 많고, 환호하는 분도 많고, 네, 굉장히 즐거운 일을 또 이 여행자 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너무 치열하게 싸웠어요. 욕심도 많았고, 사실은 내가 했던 분야에서 저는 성공이 목적이었어요. 제가 이름 세자 김영주를 알리고 싶었던 어떤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남들보다 굉장히 치열하게도 살았고, 예, 또 성공에 대한 욕구도 너무 강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건강을 해치기 시작하고 또 본의 아니게 남들한테 상처도 주더라고요. 과연 이게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물음을 하게 됐어요.
그럼 지금 제주도에 오셔가지고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을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제주 올레 안내센터에서 3일 근무하는 거 고정직. 중고등학교 친구들 직업 멘토, 건축문학기행 해설도 멋지게 하고 있고요. 건축문학기행 또? 그러고 제가 이제 걷기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무작정 걸은 거죠. 좋다라는 이유로 제 체력만 믿고. 안 돼, 그럼 안 돼. 안 돼, 안 돼. 그치, 그치. 디스크가 딱 터지면서 정신이 툭 났어요. 아이고, 이런. 네. 아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바른 자세로 걷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 네. 걷기 지도사 자격증도 취득하고. 걷기 지도사 자격증, 네. 네. 노르디 워킹 강사 자격증도 취득하고. 아이고, 예. 이러면서 지금은 이제 바르게 걷는 전도사? 바르게 저기, 걷기 전도사. 그 다음에 또? 예, 그러고 이제. 저는 그 오름 한라산 둘레길 리딩 대장도 하죠. 네. 야. 근데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근데 잘 봐요. 뭐야, 아니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또 거짓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니 육지에서 죽을 것 같아 가지고 뼈를 갈아 넣을 것 같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제주한테 일어나 죽어요. 그러게요. 뭐 언제 쉬어? 언제 쉬는 거는요. 그런 걸 하면서 즐기면서 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비슷해요. 일의 밀도나 양이라는 게 그죠. 비슷한데 살아계시잖아요. 네. 그거 왜 그럴까요? 방금 얘기했잖아. 즐기는 거 자체가 쉼이다. 네. 나 오늘 이거 진짜 완전 뼛속에 새겨놓고 가려고. 아, 즐기는 건 쉼이다. 벌써부터? 네. 아, 나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 방송을 즐기기 때문에 난 지금 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안 즐기는데 너무 더워. 근데 이게 육지에서 그렇게 열심히 청춘을 살았던 사람들이 대체로 네. 뭐 일을 딱 그만두면 쉼을 열망할 것 같죠? 네네. 안 그렇습니다. 제가 본 사람들은 네. 어떻게 노는 방법도 몰라요. 맞아요. 그치, 그치, 네. 그치. 그리고 내가 사회적 존재감에서 멀어지는 두려움 때문에 맞아. 우울증까지 와요. 예, 일할 경우에 그 우울증 대신 네. 내가 육지에서 열심히 사는 만큼의 에너지, 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일. 그런 일들을 이제 구석구석 뒤지라는 얘기를 저는 해주고 싶어요. 근데 네. 올레길에 어쨌든 해설사도 하시고 리딩도 하시면 다 선생님처럼 육지에서 너덜너덜해지신 분들이 걸으러 오잖아요. 네, 그렇죠. 힘드신 분들 많아. 그래, 같이 걷다 보면 얘기 들으면 너무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해주고 싶은 얘기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세월마다 내 나이마다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그렇지, 기억에.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열심히 자기 나이 때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라. 그러고 아 많이 했다. 많이 했. 않느냐 이런 그렇지, 생각이 들 때 뒤돌아서 나는 다 했노라. 너희들이 해라 이러고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용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 갖고 내려오셔라. 일반 사람들이 어떤 바른 자세로 걷고 힘의 분배를 잘 원활히 해서 몸을 잘 돌보면서 아름다운 이 서귀포 휴양림을 즐길 수 있게끔 내 어떤 식으로 내 몸의 확장을 해서 효과적으로 몸을 돌보면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바르게 걷는 거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걷다 보니까 자세도 많이 흐트러지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바르게 걷는 거를 배운다는 게 더 중요하고 이게 바르게 걸은 거를 또 이제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뒤꿈치부터 걷고 이게 용천이 지압되게끔 엄지까지 이렇게 해서 걷다 보니까 몸도 가볍고 더 건강을 더 회복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그냥 이렇게 걷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뭐 한 살부터 의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걷는 사람도 그쵸? 있을 거고. 아, 그렇지. 네. 그리고 뭐 그냥 타벅타벅 팔자로 걷는 그치, 사람 그치. 많을 거고. 이런 걸음이 내 자세의 기립근을 어쨌든 안 좋게 만든다. 안 좋게 하는 거니까 일단 배꼽에 힘 주기. 배꼽에 힘 주고? 예. 그리고 등에 척추. 척추. 고관절과 척추의 기립근에 힘을 딱 줘서. 줬어. 바른 자세로 일자. 일자. 네, 좋습니다. 그러면서 발걸음은 롤링. 이렇게 뒤꿈치 먼저. 뒤꿈치 먼저. 예. 그러고서 이렇게 굴리는 느낌으로 엄지와 검지 발가락에 힘을 주면서
워킹. 뒤, 아. 뒷발부터. 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뒷발부터.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부끄러운 남자의 몫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걷는 것도 그냥 걷는 게 아니야. 이게 과학이에요. 근데 너무 사이언스. 웃긴 게 우리가 올레길을 뭐 놀멍, 쉬멍, 보멍 걸으라고 하는데 그치, 그치. 우리처럼 열심히 살고 성질급한 사람들은 여기까지 와서도 그렇게 빨리 걷다가 탈이 나는군요. 저는 제 컨디션을 잘 유지하는 게 이 여러 가지 일을 즐겁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아. 예,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한 내 노력이 필요해요. 그치, 내 컨디션을 잘 유지하는 거. 그래서 항상 그 주제에 맞는 일을 한다. 예, 만약 올레길이 놀멍시멍 거르멍 하면서 풍광을 즐기고 나와의 어떤 대화를 하기 위함이라면 천천히 걸어질 거고요. 그쵸, 그쵸. 오늘 내 목표가 올레길을 파워워킹으로 좀 다이어트 감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예, 그 준비를 정확하게 하고 나서겠죠. 그래서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포커스를 맞출 그러네요.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육지에 있을 때는 이제 회사의 스케줄대로 회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끌려가다가 이제는 본인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분 같아. 너무 중요한 얘기다. 네. 그죠? 맞죠? 제가 맞죠? 맞네요. 아주. 저희 남편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죠? 동키호테 같다고 하던가요? 뭐 아니면 잔다르크 또 연상하게 한다고 막 니, 자기가 막 끌고 막 가면서 빨리 밀으라고 소리 지른다고. 아.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 그만. 아,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음료수를 준비했습니다. 나와주세요. 아, 커피. 시원한 커피. 또 이제 올레길 걷다가 시원한 커피 생각 많이 나잖아요. 네, 행복하죠. 네, 근데 이 커피에 또 이름이 있고 또 우리는 또 철학이 있습니다. 아, 네. 그걸 좀 얘기해 주시죠. 요 커피가 콜롬비아 엘파라이소 커피라는 커피예요. 근데 이게 커피의 향과 맛을 제대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무산소 발효. 야, 어렵다. 무산소 발효. 신기하죠. 네. 근데 아까 선생님이 올레길 하나를 걸어도 제대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떻게 느끼면서 걸을지, 그다음에 그렇지. 내 몸에 어떤 게 적당할지를 제대로 고민하시는 게 느껴져 가지고 제가 커피도 제대로 발효하는 제대로 네. 향을 느낄 수 있는 커피로 준비해 봤습니다. 제대로 네. 한번 드셔 보시죠. 감사합니다. 네. 9년을 걸으셨다고 들었어요. 올레길을. 네. 그러면은 같은 길을 계속 걷다 보면 어느 정도 변화가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이 자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가 혹시 있나요? 변화가 너무 빠르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보는 시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개발되는 어떤 요소에 대해서 눈이 자금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평생을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자부를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또 민감하지 않나 봐요. 저는 내가 아직도 아름다움이 많은 이 제주도에 포커스가 있지 개발의 포커스는 누군가 또 그거를 열심히 지켜야 되는 사람들도 그렇죠. 있지만 저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화려한 듯 하지만 순박하고 이런 느낌의 제주가 너무 있음이 감사하고요. 제가 또 제주 올레길 열심히 걸으면서 산티아고도 두 번 다녀왔지만 결코 세계 유수의 어떤 그 명품길 보기보다 부족함이 없는 제주길이다라고 땅땅 예,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올레길 걷다가 좀 그런 사연 같은 거 없어요? 좀 사연은 예, 제가 좀 기억에 남는 아무래도 사연. 부부가 같이 여기 내려와 있으니까 예. 부부팀이 저의 리딩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들의 어떤 관계를 제가 중간에 도와준 경험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혼을 작정으로 내려온 팀이 있었어요. 내가 요번에 여행을 같이 하지만 좋은 관계에서 서로 각자의 길을 가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어머머머머머 이별여행이네. 이별여행. 네, 맞죠. 이별여행. 그런데 저는 이별여행을 했다는 건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그렇지. 걸로 네, 판단이 되어졌고 네. 저와 같이 걸으면서 각자의 어떤 아쉬움, 섭섭함 이런 것들을 제가 약간 중재 아닌 중재를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근데
제 능력보다는 네. 제주도의 이 올레길의 자연이 아, 그렇지.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우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약간 그런 어떤 관계 개선을 하고 다시 돌아가고 1년 있다가도 그 관계 개선의 도움을 받았다고 저한테 문자 왔을 때 아, 내가 비록 잘했구나. 남들이 볼 때는 여전히 너는 바쁜데 너 무슨 일을 하느라고 바쁘니? 아. 이렇게 물어볼 때 저는 명분이 생기는 느낌이 행복을 네. 전파해주고 네. 관계를 개선해주고 네. 나중에 그래서... 와이프랑 싸우면 손잡고 올게요 네. 같이 한번 걸어요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육지에 있던 삶을 빨리 정리하고 빨리 은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나 지금 너무 빠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 좀 뒤돌아보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도 그런 생각 했겠죠. 했겠죠. 그치, 그치. 예, 했겠죠. 거기 있으면 훨씬 더 많이 벌었을 텐데. 예. 이렇게 잔잔바리 해갖고. 잔잔바리? 아니, 오늘 이렇게 예, 전문용어가 많이 나와. 예. 아니, 그래서 그다지 벌어지는 건 없는데, 바쁘기는 계속 바쁜 거. 그치, 그치, 그치. 그거에 대한 고민을 살짝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 내 이후의 삶은. 그 경제 어떤 화폐 가치가 아니라. 예. 그 똑같은 빠름이지만 내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면 내 에너지가 상대방한테 전이 될 거 아니에요. 아, 그치, 그치. 그래서 저는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 전이 되는 행복한 에너지를 같이 나누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 빠른 것만이 리스크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빠른 거는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갈 때 또 빛이 나는 장소도 있어요. 그치, 예. 빨라서 좋을 수도 있어요. 예. 예. 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싶은 거죠. 예. 아, 어제 네. 한잔했더니 속이 안 좋아. 예. 해장하셨어요? 해장해야죠, 이제. 이제 하러? 예. 우리 지금 녹화해야 되는데? 녹화하면서 해장할 수 없나? 해장하면서 녹화할 수 있는 데를 좀 찾아주세요. 좋습니다.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곳이 있어요. 아, 그래요? 해장하면서 녹화할 수 있는. 좋아, let's get it. 갑시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야, 여기 향기도 좋고. 제가 어제 술을 많이 먹었거든요. 아, 내가 이 해장국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바로 그냥 한 그릇 하고 싶네, 방송 이거 보고 가네. 안 드셔보셨어요? 아유, 아니, 많이 먹어봤어요, 저는. 네. 진짜로? 네. 일단, 자, 사장님 본인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저... 네, 말씀하세요. 사장님, 나랑 같이 일단 해장국 먹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 예. 네. 자, 김열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 유명한 해장국집의 사장님이시잖아요, 그죠? 네. 아, 그럼 사장님이 이 그 해장국을 개발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걸. 저 어머니 때 하다가 네. 이제 저가 하고 있습니다. 아, 2대째 네. 어머니 거를 물려받아가지고. 네. 야, 어머니한테 항상 감사하시겠어요? 네. 사장님, 나랑 얘기하기 싫어요? 그럼 이 가게가 몇 년 정도 된 가게예요? 네. 저기 한 이제 한 4, 50년 됐어요. 야, 그러면은 사장님 네. 한 4, 50년 전에 그 맛하고 네. 지금의 맛하고 같나요? 난 그 궁금하네 갑자기. 이것도 우리는 저 그대로 저 지키고 있는데 네. 뭐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달라졌다 하는 사람도 아~ 있겠죠. 아,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이 해장국의 맛은 네. 들어가는 거나 다 똑같은데 네. 아, 사람들이 먹기에는 아, 예전하고 좀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네. 있겠다. 하지만 네, 네. 사장님은 예전에 어머니가 하셨을 때랑 네.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네,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이 해장국이 유명한 거예요. 그렇지. 그치. 그러면은 어머니가 장사하실 때 네. 아,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은 네. 같이 하신 거예요? 아, 그때는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했고 네. 저는 2008년도 그때 받아가지고 네. 처음에 혼나면서 배웠어요? 아니면 그냥 배웠어요? 욕은 안 하시고요. 네. 조금 혼났어요? 어머니한테 욕한 게 아니고 아버지한테 욕 많이 들었죠. 아버님이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열심히 안 한다고요. 아, 그쵸. 처음에 이제 뭐 사실 가업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또 이렇게 생각이 없었으면은 사실 열심히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죠? 원래 사장님의 꿈은 뭐였어요?
다른 그 전에 이거 하기 전에는 그 공업사에 좀 다녔어요. 공업사. 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일을 해볼까 영 했는데 또 이제 우연찮게 또 이거 어머니 이제 가게를 도와주다 보니까 또 이쪽으로 일하게 됐어요. 저는 이게 요식업 하시는 분들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는데 네.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어. 그리고 거기다가 해장국집은 또 솔직히 새벽에 오픈한다고 몇 시에 오픈해요? 5시. 몇 시요? 5시. 5시에 오픈하면은 이 준비가 한 최소한 3시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죠? 4시에 일어나요. 4시에 일어나요? 그럼 사장님 준비 열심히 안 하시네? 아니, 네? 아니 근데 사장님 준비 이렇게 대충해서 장난하시겠어요? 아니, 어 이내로 그... 걸쳐서 하더라도 어머니 돌려갔으니까 아버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4시에 일어나도 예. 충분해요? 충분해요. 아, 근데 아이 말이 4시지 사실은 그치. 4시에 일어나서 일하라고 했을 때 저는 저라면 안 한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 근데... 5시 오픈해서 몇 시에 문 닫아요? 오후 3시에 네. 그럼 그건 좋네. 그건 좋네. 오후 3시에 모든 게 다 끝나요? 네. 아, 그 끝나면 이제 저기 주방에는 육수는 이제 계속 끓이고 있어서 준비는 계속 하는 거구나. 아. 그래서 4시에 일어나셔도 상관없고. 예, 네, 그럼 이제 중간에 이제 밤에 그 이제 물 이제 육수가 이제 줄면은 이제 보충 좀 해주고 그치. 해야 돼요. 그 안 하고 싶으시지 않았어요? 다른 일 하는 것보다 이게 좀 낫죠. 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셨네. 손님들 줄 서 있는 거 봐. 아, 여기 장난이에요. 여기 또 막. 그러니까 이게 제게 제주도 전 지역에 프랜차이즈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아 거기는 우리 가게하고 같은 집이 아니에요. 예? 아 이름 똑같던데요? 아 그거는 우리가 예. 프랜차이즈 내준 데는 없습니다. 다 아, 같은 집이 아니에요. 아 그 이름만 갖고. 예. 원래 원조는 여기고 네. 나머지는 여기랑 전혀 상관없는 이름만 네. 똑같이 쓰는. 예. 네. 야. 어쩐지 제가 처음... 다른 데도 한번 가봤거든요. 나도 나 가서 솔직히 나 실망해가지고 조금 다르긴 하더라. 아... 그냥 지금 우리가 가게 보면 저기 다른 데하고 틀린 게 지금도 우리는 저기 어머니네 할 때 같이 이제 토렴으로 해서 나와요. 뭐라고요? 토렴. 토렴. 토렴 뭔지 알아요, 선생님? 토렴? 토렴이 뭐예요? 끓이는 게 뚝배기 끓이는 뚝배기 아니고 네. 토렴 뚝배기를 해가지고 또 따로 나오거든요. 우리 국밥 같은 네. 거나 아, 그냥 말아서 나온 거 미리 데워가지고 한번 이렇게 네, 육수에 담궈서 토렴이라고. 이 집이 보면은 다 일찍들 열잖아요 이게. 근데 뭐 이게 우리가 이 시간에 연지는 오래 돼가지고 남들보다 빨리 한다고 뭐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고. 배나 갔다 와서 시간도 거의 맞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오고 맛도 뭐 거의 한결하니까 자주 와서 먹고 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거 좀 한 10시 정도 오픈해가지고 한 대여섯 시에 끝나자 이렇게. 아 근데 이거는 어머니 때부터 계속 이게 그 전 어머님 때부터 계속 했던 시간이라 가지고 그냥 일단 나가 할 때까지는 계속 이 시간대로 계속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좀 신기했던 게 요 사장님이 하시는 해장국집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있는 해장국집들이 저녁 장사를 하시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나도 그게 너무 신기한 게 너무 신기해. 사장님 육지는요 무조건 24시간 돌려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제주도 해장국집들은 빨리 열고 빨리 닫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니 해장국집은 원래 빨리 열어요. 누가 오나요 그 새벽에? 술 마시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전에 보면은 여기가 저 제주의료원, 제주대학병원 하기 전에 네. 제주의료원, 그다음 제주대병원, 제대병원 하면서 여기가 저기 뭐였죠? 상집이 있었죠. 장례식장. 장례식장. 아, 여기가 장례식장이요. 장례식장 그 사람들도 새벽에 많이 왔고. 그치. 전에 이제 서문노타리에 보면은 그 한림 가는 택시, 그 합승 택시가 거기 있었어요. 그럼 옛날에 기사님들이
우리 가게 보면 이제 교대 시간에 이제 2인 이제 두 명이 이제 돌아가면서 교대를 하니까 교대하면서도 가게 와서 많이 먹고 그랬어요. 그 우리가 모르는 그 시간대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죠. 계시니까. 그리고 여기 새벽 시장 그 지금 하나로 마트가 생기면서 여기가 야채 시장이 좀 죽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에는 그 새벽에 물건 떼서 외곽지에서 다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물건 떼서 가다가 밥 먹고 가고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보니까 정말 유명한 집답게 사인도 연예인 사인도 많고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왔는데 기억나시는 그 유명한 분 계시나요? 아 백종원 씨도 왔었고 종원이 형! 아 또 종원이 형 왔다 가면 끝나는 거거든. 그런 와서 가서 작가님이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저 백종원 씨 소개로 저기 말 듣고 전화했었다. 그러니까 종원이 형이 진짜 맛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 나중에 이제 제주도 뭐 해장국편 하게 되면 한번 촬영 부탁한다고 했는데 그 좀 이따가 그 프로그램 폐지됐잖아요. 아이고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가 왔잖아요 사장님. 예. 새벽에 장사를 하시면 사장님 이게 사람인지라 컨디션이 안 좋고 이러면은 딱 졸면 사실 늦게 나오실 때 혹시 있지 않으세요? 지각해가지고 난리 난 적 없어요? 또 사장님 저 약주 좋아하시죠? 네. 그죠? 또 이렇게 한잔 하다 보면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아, 그런 알람을 맞추는 게, 그런 3시 반, 4시, 그렇게 알람을 두 번을 맞춰놔요. 그 한 번도 지각 안 하셨어요? 일단, 4시 조금 넘어서, 그, 저기, 일어날 때는 있죠. 근데, 안 일어날 순 없잖아요. 와. 사장님은 그러면 이렇게, 새벽부터 장사를 하시고 뭐 일찍 끝나더라도 사장님만의 뭐 즐거움이 있으신가요? 어떤 뭐 취미라든지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또 시간 뭐 주말 같은 데는 가끔 골프도 한 번씩 가고 피곤하지 피곤해 여름에 더 피곤해 더우니까 우리 아침에 나와서 일하는 걸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지 건강을 위해서 이게 이거 뭐 짜증내고 일하면 안 돼요. 새벽에 지금 일하시는 분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이 어머니 때부터 일하시는 분이에요. 오 진짜로? 네 세 분이. 어머 어머. 그분들이 다 또 새벽에 나와요. 야 그럼 완전 의리다 의리. 와. 의리가 있으시네 그분들은 여사님들이시겠네 지금. 재우 장사할 때까지는 도와준다고. 재우 본인. 네. 요번 사장님 장사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엄마 같은 마음으로 네. 같이 도우신다고 말씀하시네요. 아 본인 장사할 때까지. 그럼 이게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많이 줍니다. 아 진짜로? 네. 아니 그 해장국집으로 꽤 돈도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네. 네. 인테리어 좀 바꿀 생각 없으세요? 좀 산뜻하게? 이걸 하면은. 네. 또 가게 문을 닫아야 돼가지고 지금 좀 그래서 아니 뭐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싹 한번 뒤집을 생각 없어요? 아 그런 생각 있는데 그 문을 지금까지 닫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인테리어를 왜 바꿔요? 요즘에 이런 노포 찾아오는 게 얼마나 재미고 트렌드인데 모르시네 미안해요 여기 지금 보세요 요 식탁이 그러니까. 요 자리 보이세요 이런 거? 이런 거 어디서 팔지도 않아 아 일부러? 아니요 이거 택배를 많이 나가지고 이거 그럼 어머니 때부터 계속 사용하시던 테이블이신 거예요? 이거 일단 어머니 때도 사용했던 거죠. 야. 옛날에 이제 가게가 이 옆에서 이쪽으로 옮긴 건데 그때는 상이 더 옛날에 거는 쪼가났는데 이쪽으로 옮기면서 이걸 바꾼 건데 계속 쓰고 있죠. 그럼 사장님은 혹시 자제분들이 있으신가? 예. 예, 그죠. 그 몇 살이에요? 저 딸이 27, 아들이 25죠. 와, 그럼 23살에 낳았다는 소리예요, 애를? 예. 아니, 결혼을 좀 일찍 했습니다. 아, 뭐, 많이 급하셨어요? 오늘 주제 딱 맞는데, 아, 그러니까, 너무 빠르지 않나요? 너무 빠르지 않나요, 사장님? 그 23세 애를 낳는다는 거는 좀... 아니, 좀 또 이제 빨리 낳으니까 네. 지금은 좋아요, 아이들 다 커서.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꽃게 물고 용기 낸 그만
자, 사장님을 위한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내가 볼 때 이거는 술이 타져 있거나 아니면 술이 확 깨는 그런 커피 같아요. 아니에요. 이것도 설명이 사장님 잠깐만요. 길어요. 먼저 사장님 마셔야 돼, 손부터가. 드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네. 드셔요. 네. 이게 에티오피아 하라 커피라는 커피예요. 아. 이게 하라 커피가 에티오피아의 되게 전통적인 커피인데 네. 에티오피아에서 커피가 시작된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 물론이죠. 어떤 목동이 그렇지 그렇지 어. 양들이 잠을 안 자 그렇지 어 양들이 잠을 안 자는 거야 재우려고 하는데 네. 이것들이 왜 안 잘까 그랬더니 커피를 막 씹어 먹고 있었던 거야 맞아요 예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나도 안 자려고 커피를 같이 먹었던 그 목동이 그래서 그 열매를 예. 그 수도원에 그 수도자분들한테 이런 열매가 있어요라고 갖다 줬더니 이 수도자들이 악마의 열매라고 얘를 불에다가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웬일이야? 이 열매가 불에 들어갔더니 향이 향이 너무, 너무 좋아요. 거기서 시작된 게 커피래요. 맞아요. 그래서 그 커피를 먹고 잠을 안 자는 소 이름이 뭔지 알아요? 에스프레소. 오늘 원조니까 우리가 원조 만나러 왔으니까 커피의 원조를 제가 갖고 왔죠. 네, 사장님 제안 하나 할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새벽 4시부터 몇 시까지 영업하신다고? 오후 3시까지 하면 4시부터 아니고 5시부터 아, 5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게 되면은 지금 두 타임밖에 못 받아요. 네? 아침 손님, 그다음에 점심 손님 끝이거든요. 네. 근데 잘 봐요, 사장님. 잘 들어야 돼. 네. 근데 이게 지금 한 11시부터 해서 한 저녁 10시까지 하잖아요. 그럼 한 3타임, 4타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돈을 훨씬 많이 벌 수 있거든요, 사장님. 근데 예. 영업시간이 새벽에도 새벽에 네. 일찍 여는 게 일 가다가 드시고 가시는 분도 많아요. 꼭 술 먹고 오시고 하는 사람보다는. 아, 그러니까 몇 타임 더 할 수 네. 있으니까 아니, 이게 좀 돈이 근데, 액수가 이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장님. 아니요. 네. 왜요? 조금 덜 벌어도 일찍 여겠습니다. 원래 했던 거니까 뭐 그렇게 저는 뭐 빠르지 않나 느끼진 않아요. 좀 빨라도 예. 지금 그 시간대도 찾아주시는 손님들도 있고 4, 50년 동안 네. 계속 찾아오시는 손님이 있으니까 있고 그래서 그 시간은 또 지켜야 될 것 같고 생각합니다 근데 빠르긴 빠르죠? 네 공간이 상당히 그 공업스럽죠. 공간이 상당히 자전거스러워요. 일산 예. 자전거 타실 줄 아세요? 아 저는 가을만 탑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자전거 못 타요? 아 타긴 타죠. 아. 근데 글쎄요 제주도 와서 그렇게 많이 즐기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주도에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 제주도에서 저도 한번 자전거를 타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전거 좋아하세요? 저 엄청 좋아하는데 네. 사실은 제주도에서는 저도 약간 엄두가 안 나가지고 그죠? 네 시작을 못했어요. 자 그러면 아무래도 오늘 오실 분은 사장님 같으세요? 네 예. 대표님 같으신데 대표님, 자전거 예. 관련한 일 하시겠죠? 예 자 들어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대표님이시죠? 예, 예, 주식회사 대표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네, 일단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은 인생을 예. 자전거에 건 네, 제주도 아저씨 김형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남은 인생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로 이렇게 인생이 많이 안 남은 거 느껴지는데 갑자기 슬퍼지네. 그치, 갑자기 슬퍼져 네. 이렇게 본인 소개를 슬프게 하세요? 아, 그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이 사업을 한 지가 한 10몇 년이 되다 보니까 예.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이제 앞으로 다른 일은 못 할 것 같고 예. 이 자전거에 모든 거를 걸겠다 아, 이런 어떤 저의 각오를 예,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 길만 10년 이상 네. 쭉 이렇게 귀찮아하지도 않고 질리지도 네. 않으면서 가실 수 있는지 이게 예. 그 아이들하고 자전거를 타고 여행하고 이게 일 같지가 않아요. 그냥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행 오신 분들은 저희랑 같이 자전거 여행하면 예. 저희는 돈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분들이 돈 참 쉽게 보신다. 참 즐겁게 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아, 근데 저 어렸을 때 이런 자전거 네. 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저희 때는 자전거 빵. 네네. 자전거 포는 사실은 자전거를 빌려주거나 네네. 빵꾸를 떼워주거나 그렇죠. 약간 이런 기능만 하는 걸로 기억하고 네네. 있는데 지금 네네. 말씀하신 게 뭐 여행도 하고 뭐 아이들도 만난다고 하시는데 네네.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기존에 있던 자전거 비즈니스는 좀 정적이라고 하면 저희는 좀 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있기도 하지만 저희는 사실 나가서 진행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학교를 찾아가서 학교 초등학생들하고 두발 자전거 배우기 교육도 하고요. 그 학교 주변에 있는 마을 가서 마을 투어도 하고 또 어떤 학교는 제주도 일주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1년 동안 같이 저희랑 훈련을 해서 3박 4일 동안 제주도를 일주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전거 빵? 자전거 폰은 아니네요. 빵꾸만 때우는. 그죠? 그러니까 문화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요구가 들어와요. 이걸 해주세요, 이걸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교육만 하러 그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 아이들이 반이 자전거를 못 타는 거예요. 요즘 애들 다 타지 않나요? 근데 저 이해가 안 돼요. 그치. 요즘 많이 못 타요. 아니 그리고 아까 자전거를 타는 법을 가르치신다고 했는데 저희 때는 어디 가서 뭐 자전거 타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친구한테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냥 전 엄마가 가르쳐줬거든요. 뒤에서 잡아주고.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네 발 자전거 타다가 하나 떼고 하나 떼고. 그치 맞아. 그러니까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도 그래서 교육을 가면 안전 교육만 하러 그 학교를 처음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이들이 자전거를 못 타요. 그럼 선생님들이 내년에 다시 와주시고 그때는 두 발 자전거 타는 교육을 좀 해주세요. 왜 못할까요? 그게 제일 신기하네. 아, 이해 안 되세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너무 이해가 되는데요. 왜? 요즘 아이들이 자전거 탈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엄마 아빠 차로 학교 등하교 하고 학원 차로 이렇게 셔틀 움직이고 옛날에 저희 자전거 배울 때는 동네 형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친구랑 어울리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배웠는데 요즘은 자전거를 접할 기회가 없어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못 한다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얘네들은 못 타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안 타봤던 아이들인 거지. 생각해보면 또 제주도만큼 자전거가 필요한 동네도 없어요. 맞아요. 그렇게 뭐 육지만큼 뭐 지하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 뭐 대중교통이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편리하진 않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맞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면은 가까운 동네에 가기도 편하고 그러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사장님 그럼 자전거 하시기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아 저요? 육지에 있을 때? 육지에 있을 때 연예 기획사에서 있어봤고요. K-POP을 너무 좋아해서 또 이제 운동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야구 회사에 들어가서 일도 해봤어요. 그래서 조직생활도 경험을 했고 근데 이제 고향이 제주다 보니까 내려와야 되는데 그럼 내가 제주도 와서 뭘 할 것이냐 그때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그때가 제가 내려올 때가 이제 제주 올레길이 막 전국적으로 막 그치, 열풍이었을 그치, 때 그치. 그리고 이제 저비용 항공사들이 생기면서 제주를 이제 한번 힘내서 그러니까 어렵게 오는 게 아니라 제주를 자주 오는 그런 패턴으로 바뀌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주 올레가 좀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자전거 평소에 또 좋아하니까 자전거를 한번 그냥 이루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처음 만났을 때 애들은 야생마예요. 막 달리고 싶어. 그렇잖아요. 자전거 주면 통제도 안 되고요. 막 마이크 들고 얘기하지만 애들은 너무 신나니까 막 야생마처럼.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좀 혼도 내고 무섭게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그런 안전 교육에 안전에 대한 교육도 해주고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도로를 바로 나가면 큰일 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계속 뺑뺑뺑 돌아요. 뺑뺑뺑 돌고 이제 이게 됐다 싶으면 그다음에 학교 밖으로 나가서 1시간 돌고 오고 그다음 주에는 1시간 반 돌고 그래서 점차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돌고 왔으면 다음에는 반대로 돌고 해서 모든 상황을 한번 다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3박 2일 나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무슨 진짜 뭐 뚜르드 프랑스 야처럼 애들이 한 줄로 서가지고 쫙 가는데 그게 진짜 장관이에요. 물론 뭐 선생님들하고 같이 자전거를 타는 거 좋겠지만 우리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그치. 엄마 아빠랑 같이 타는 이런 것도 좀 어떻게 기획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아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봤는데요. 그 학교에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 했는데 끝나고 돌아왔는데 학교 운동장이 우름바다가 되는 거예요. 왜? 애들은 그 성취감 갔다 왔는데 자기가 해냈다는 그 성취감과 3일 만에 4일 만에 부모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들은 우리 애들이 3박 4일 돌고 제주도를 한 바퀴 자전거 돌고 와서 딱 그 만났을 때 학교 그 부모님들하고요. 1, 2, 3, 4, 6학년 나머지 학교 학년 학생들이 막 그래 플래카드 만들고 교문 앞에 쫙 서 있어요. 꼬린지전처럼. 그래서 들어올 때 막 흔들어줘요. 그래서 딱 들어와서 막 울죠. 근데 그때 우는데 한 어린이가
아, 아빠 다음엔 아빠랑 꼭 가고 싶어. 그 말을 딱 한 거예요. 아빠 되게 부담되겠다. 네. 3박 4일? 내 딸이 그렇게 얘기하면 나 되게 부담될 것 같아요. 엄마 입장은 어때요? 뭐 그래 아빠랑 얘기해봐라. 그래서 제가 그 아빠의 그 부담스러워하는 그 표정도 예. 캐치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3박 4일로 안 만들고 예. 토요일 오후마다 만납시다. 좋다 좋다. 토요일 오후마다 4시간씩만 한 20km 정도씩 타서 12주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도 시간 안 내도 되고요. 부담도 없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3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한 5학년, 6학년 정도는 1시간이면 다 배워요. 네. 그리고 어릴수록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1, 2학년은 뭐 한 1시간씩 한 4주 정도. 네네. 오늘 그 제주도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 아이들인데요. 부모님들하고 10월 초에 한 120km 제주도 자전거를 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데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이제 아이들의 자전거 수준 테스트하고 연습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자전거 미션 하기 전에 제주도 길 걷기를 했어요. 해안길을 걸어보고 제주도의 숲길을 걸어봤는데 이제는 자전거라는 매체를 통해서 또 제주도의 길을 탐험하고자 이 미션을 준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가족 미션이라고 붙인 거는 아이들만 하는 활동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하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족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광객분들이 저희도 하고 싶다. 우리도 여행 가는데 아빠랑 아이들이랑 타면 안 되냐. 근데 그분들이 12주 동안 오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3박 4일 투어도 안 되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좀 단발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봐야 돼서 고민을 하던 차에 제가 이제 그 수학여행을 온 육계소 수학여행을 온 중학생들하고 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 북촌 포구예요. 거기서 이제 애들이 기념 촬영을 막 하는데 저쪽 뒤에서 막걸리병이 보이는 거예요. 쓰레기로. 그러니까 이제 찍던 애가 야, 잠깐 기다려 하면서 가서 막걸리병을 치우고 어머나.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치, 그치. 그럼 이제 거기서 끝이에요. 보통은 예. 그러니까 찍었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 애가 다시 그 쓰레기를 줍고 막걸리병을 들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이거 어떻게 치워요?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치, 딱 전해주는데 그 막걸리병에서 전해지는 그 느낌. 제가 막걸리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네. 먹고 싶었구나. 아 예. 그러니까 예. 왜 빈병이지 하는 느낌. 네. 그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쓰레기 줍는 걸 해보고 싶다. 좋다 좋다. 그래서 그거랑 그 관광객이 왔을 때 투어하면서 뭔가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게 바이클린이 된 거예요. 바이스클하고 이제 클린. 네, 클린해서 네, 진행을 했는데 2년이 지나니까 이제 지원이 끊겨요. 왜 끊길까요? 예?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안 하려고 했어요. 이제 지원이 없으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여행사에서, 막 학교에서, 기업에서 하자. 하자. 우리 이번에 저희 회장님 모시고 70명 직원이 다 가는데 바이클린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재밌는 게요. 좋은 뭐 타기 좋은 코스, 풍경 좋은 코스 소개해 주세요가 아니고 쓰레기 많은 데로 좀 안내해 주세요. 야, 이렇게 그러네. 바뀌는 거예요. 신기하죠. 돈을 내고. 네, 돈을 내고 쓰레기. 쓰레기를 주고. 신기하네. 저희가 신기하네. 10리터 봉투를 드리는데 드리면서 한 15분 줍고 올라오세요 하는데 약속들 안 지키세요. 30분 줍고요. 막 봉투 더 달라고 하고. 아, 막 약속 너무 안 지키네. 약속 안 지키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네. 야. 와, 재밌다. 근데 여행 와서 네. 차로 다녀야 네. 더 많이 보잖아요. 네. 자전거 그 안 타 보셨던 분들은 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자전거가 뭐 특별해? 그지? 아, 제주도 가서까지 타야 돼? 그래. 뭐 여기서 타는 거랑 뭐가 달라? 그래서 이거를 뭐 특별하다고 생각 안 하시는데 타고 난 다음에 와 진짜 특별했다고 하세요. 그래, 그러니까 맞아. 그거는 뭐냐면 자전거 타는 자체는 사실은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제주 풍경을 만나고 하면 저기 뭐 농사 짓는 주민분도 만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렌트카 타고 막 이게 동네 좁은 골목길 들어가 보세요. 막 싸우게 되고 막 그렇죠. 빵빵하고 나잖아요. 근데 자전거 타고 골목길 들어가면요 인사하게 돼요. 맞아. 네. 안녕하세요. 뭐 나도 모르게 나와요. 우리 등산할 때 내려오는 사람 만나면 수고하세요 하면서 가는 것처럼. 자전거도 그렇게 되더라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사람이 자전거 올라서는 순간 이게 되게 평화로워지는 것 같아. 나 우리 대표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자전거를 사고 싶어지네.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근데 분야상도 꼭 이러죠. 네. 장비부터 사잖아요. 아니, 모든 건 장비빨이에요. 이게 그 우리가 장비에 너무 좀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장벽이 있어야 차는 거예요. 아 이게 오히려 이게 또 진입 장벽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우리 막 자전거 타려고 동호회 가려고 했는데 동호회 갔더니 또 장비에 막 기죽어가지고.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만두는 분도 계세요. 아 그렇지. 손가락 하나로 드는 자전거도 있어. 그렇지 막. 그렇지. 네. 그런 거 타줘야 돼요. 다만 거. 아니 아니에요. 그냥 왜? 굴러가기만 하면 돼요 자전거는. 그런 거 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평화를 느끼고 우리 환경을 위해서 나를 위해 타는 건데 너무 장면을 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 자전거 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육지 같은 경우에는 뭐 사대강을 따라서 차와 완전히 구분된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거나 또 신도시 같은 경우는 보행자와 자전거가 구분돼서 자전거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져 있는데 제주도 길은 해안도로 경치는 좋다고 하지만 차도와 바로 붙어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불법 주차된 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차를 피하러 나오다가 사고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제주도는 해안도로가 있으면 옆에 자전거 도로가 있잖아요. 예, 예. 거기 사람들이 다 걸어 다녀요. 예, 그래가지고 자전거가 어떻게 뭐 피하지도 못하고 되게 위험해. 제주도 도로의 90% 이상이 예.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걷는 사람들한테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길은요. 또 해녀 할머니들한테는 건조장이에요. 그렇지. 네. 맞아 맞아 맞아. 움이 쫙 되고. 아, 나 이거 원래 말리던데 누가 여기다 길 만들어놨어? 이렇게 말씀하시네. 맞네. 그러니까 다 서로 입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자전거만 중요해서 자전거만 갑시다 이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그럼 안전하게 타는 법을 배우고 안전하게 타면 되잖아요.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이 커피가 자연스럽게 설명하면 콜드브루 커피예요. 네. 아, 그치. 근데 에스프레소는 되게 빨리 고압에서 고온에서 빨리 그치. 내리지만 콜드브루는 아우, 저온에서 천천히 내리잖아요. 속 터져 진짜. 속 터져요? 예. 나 콜드브루 내리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저거 언제 먹어 한 방울씩. 예.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 속도가 빠른 거에 집중하지 말고 좀 천천히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도 그쵸, 갖자라고 그쵸. 해서 제가 콜드브루를 준비했어요. 아, 그래요. 일단 한번 맛을 예. 보시죠. 아, 이게 너무 귀한 커피인 것 같고요. 그럼요. 천천히 내린 커피라서. 네. 맛있게. 근데 뭐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서 그렇게 귀중하진 않아요. 예. 네. 아, 싸게 먹을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시원하죠? 네. 여유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맛에서. 다행이다. 네. 자, 그러면 자전거. 네, 전문가시니까 어떤 분들에게 자전거를 추천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자전거가 많이 더 사람이 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저희가 제주시 사는 사람이 서귀포 갈 때 타고 가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럴 땐 차 타시고요. 네. 네. 뭐 장거리 갈 땐 차 타시고 바쁘신 분들은 차 타셔야죠. 근데 우리가 좀 시간 여유도 있고 근거리 이동할 때는 그렇지. 충분히 자전거로 충분하기 때문에 길이 좀 불편하더라도 안전하게 타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라도 너무 좋은 자전거 막 사려고 하지 마시고 아마 집집마다 자전거 다 있을 거예요. 예. 잘 꺼내서 닦아서 기름칠 해가지고 좀 생활에서 우리 청소년부터 뭐 성인 어르신들까지 좀 제주도 도민들이 더 많이 자전거를 그냥 편안하게 좀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좋으니까 네. 자전거를 타다 보면은 맞아요. 조금 느릴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제주도가 더 살아나고 네. 활기차지고 아름다워질 네. 수 있으니까. 맞아요. 제주도가 네. 1인당 자동차, 한 가구당 자동차 보유율이 네. 제일 높대요. 아, 그래요? 자전거 이용률이 전국 꼴찌예요. 그래서 제주 도민분들께 모두가 타세요가 아니라 요거 한 3% 정도까지만이라도 높여봅시다. 그리고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어떤 마음가짐? 좀 천천히 가자. 아, 천천히 가자. 좀 여유있게 살자. 아~ 그러면 자전거가 보일 것 같아요. 내가 빨리 가자 그러면 차 키를 찾게 될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근데 내가 처음부터 여유있게 가자 생각하면 자전거가 보일 것 같습니다. Shaking all over now I'm getting nervous getting nervous 2대째 우리 사장님이 하고 계시니까 네. 3대째로 어떻게 물려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만약 한다면은 뭐 전적으로 도와주긴 하겠지만 지금 아이들을 자기들 하고 싶은 거 지금 하고 있어서 네. 나중에 한다면은 뭐 저 하라고 해야죠. 아직 하겠다는 진짜 있어요? 네, 지금은 하겠다는 말은 안 합니다. 왜요? 또 양자로 들어가시게? 아니 애들이 안 한다면 어떻게 제 전화로